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다시 벚꽃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벚꽃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고 여기저기도 보고 제가 이제 어디 벚꽃만 보이면 이렇게 이제 카메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저녁에 3일차라고 해서 벚꽃을 촬영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4일차죠. 4일차. 자, 이렇게 벤치도 있고 여기는 창릉천입니다. 창릉천. 창릉천은 어디냐? 북한산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자, 그래서 개나리도 있고 아주 여기도 그냥 한창이에요. 지금 뭐 여의도 안 가도 되고 어디야? 뭐 군항제. 요즘에 군항제 안 가도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아름다운 곳이죠. 너무 잘 꾸며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아, 이런 게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 제가 여기 몰라서 이제, 아, 뭐, 불광천으로 갈까 그랬어요. 불광천에 가려는데 거기 안 가도 될것 같아. 야, 여기 내가 사는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걸 몰랐어. 내 옆에 이렇게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거, 아름다움이 옆에 있었다는 걸 모르고 딴 데로 돌아다녔어? 아니, 미치겠어. 그래서 개고생하지 말고 돌아다니는 게 여기 있어라. 여기가 본질이다. 여기 다 있다. 지금 여기. 그런 얘기가 이래서 나온가 봐.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다 있는 거야, 진실이. 아, 미치겠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어. 근데 몰랐어. 아, 이렇게 아침에도 아름다운데, 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럼 저녁에 오면 뭐더 이쁘겠네, 나이트 체리면 더 이쁘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아씨, 미치겠네, 어이구, 사람들 있네. 나 사람 없는 줄 알고 막 떠드는데, 여기 사람들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지. 아, 이제 조금 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뻐지겠죠? 지금도 이쁘지만. 내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네. 눈꽃처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지금 화면에서 그렇게 잘안 나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그늘이 져서 응달이 져서 이쁘지 않아. 근데 햇빛에 나오면 엄청 반짝반짝 그래. 야, 대단해요. 자, 이걸 어째? 이건 지금 북한산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일로 계속 갈 수도 없어. 계속 갈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고 이렇게 창릉천 한번 보자고요. 창릉천 보고 저쪽이 이제 삼성이죠. 삼성. 삼성. 여기 다 삼성리라고 하는 데죠. 삼성리. 여기도 이제 다 이제 아파트를 새로 져가지고. 야, 이거 은빛으로 빛나네. 은빛. 야, 이거 뭐 이래? 와, 그러니까 이게 조명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밤에 한번 또 봐야 되는 거. 자, 이 나무도, 와. 이 나무도 봐요. 와. 와우, it's great. 뭐 완전히 great네. 아, 여기도. 이거 저 보던 거야. 보던 건데 조금 더 봐야지. 거꾸로 보는 거야. 저쪽으로도. 이렇게 삼성 양쪽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놨네. 저 이쪽 저쪽. 자, 다리가 있어 가지고 자, 이쪽 공원에도 이렇게 야. 자,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거몇번 얘기하지만 제가 옆에 있었다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었다는 거 몰랐었다는 거, 아, 나 뒤통수를 때려야 될것 같아요. 내 뒤통수를 좀 갈겨야 될것 같아. 주변에 있는데 모르고 딴데 돌아다니고, 내 안에 진실이 숨어 있는데 딴 데로 돌아다니고, 내가 의식이고 내가 본질인데 의식 찾는다고 깨닫는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나는 이미 깨쳤는데 또 바라고 깨우친다고 하고 있고, 바보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고 반성하는 겁니다. 전혀 찾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미 내 안에 있다. 여기 다 있다. 이미 있는데 모르고 찾고 다니고 바보짓 하고 다녔다. 이거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는 걸 몰랐으니 여기 작은 거에서 진실을, 여기서 진실을, 진리를 찾아보자. 막 이런 얘기죠. 아까도 찍었습니다만. 자, 야, 이렇게 또 누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양쪽 갈라져 있는 삼성리를 연결해 주는 거네. 양쪽이 또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 저기는 내가 먼저도 아까 촬영했었죠. 동산 마을이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는 또 어디야? 이것은 무슨 다리야? 다리 이름 한번 보면 동송보 도보. 걸어서 갈수 있는 동송보네. 자, 그럼 저쪽에도 지금 삼성리예요. 삼성리. 자, 근데 삼성리하고 중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자. 창릉천이 있죠. 요 다리를 쭉 내려가면 쭉 제가 사는 동네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촬영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죠? 지루하시면 조금만 더 볼게요. 속는 심 치고 조금만 더 보세요. 내가 또 이쁜 조각상이라도 하나 보여줄지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야, 여기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너무 아름답지만 아름답게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 거 참아. 어떻게 해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와, 다 피지 않으니까 또더 이쁜 것 같아. 영롱하다고 하면 영롱해요.
자, 여기도 이제 산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얘기 또 합니다만, 나보다는 밤이 더 멋있을 것 같아. 야, 이것도 조명이 무슨 은빛이야, 뭐야. 야, 컬러, 색깔, 이렇게 햇빛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아, 만 가지 색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도, 자, 여기도 뭐 공원이 있죠? 공원인데 주변에 이렇게 아름드리를 이렇게 해놓고. 자, 산책하기 좋고, 놀고 좋고. 아, 이거 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냥. 하여간 담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담고 또 심심하면 또 이렇게 뭐야, 어? 자, 저기 조각품도 하나 있으니까 조각품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심심하면 구독, 즐거워도 구독, 고통스러워도 구독, 사는 게 구독. 구독 안 하고 살면 뭐 하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야, 조경 보면서 여기 또 아름다운 또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인은 무슨 여인이래? 아, 손잡고 있네. 자, 아이고, 이렇게 손잡고. 이거 무엇을 의미하나? 아, 멋있어요. 하여간. 손잡고 데이트하고 있는가 본데. 자, 이렇게 이제 조각도 보고. 자, 여기 벚꽃 계속 보고. 야,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옆에 있었다는 거. 이제 해마다 이제 이쪽으로 벚꽃놀이 와야 되겠어. 이거 몰랐어요. 있는지 몰랐어. 자, 그래서 제가 흥분했어.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각도 보고. 이제 벤치도 있고, 이제 요만큼만 해야지. 너무 또 길어도, 조각이 저쪽에도 하나 더 있나 봐. 한번 더 보죠. 뭐 이왕 보는 거야. 야, 주변에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것. 공원, 가까운 공원 찾아봐. 있어. 다 있는데 우리가 안 찾고. 그냥 딴 데로 돌아다닌 것 뿐이야. 자,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 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 필요 없어. 승용차 타고 갈 필요 없어. 집 밖에 나오니까 그냥 있어. 짜잔. 자, 이렇게. 자, 저기도 아까 찍었던 저기네. 이제 멀리 찍으니까 좀 보이네. 자, 여기도. 자, 여인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자, 심심할 때부터 여인이 나타나. 첼로를 치는 여인인가요? 첼로에 빠졌네. 음악에 빠지신 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걸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보고. 자, 여기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 요만큼만 보고. 저도 이러다가 뭐 목이 잠길라고도 하니까 요만큼만 보고 마를게. 여기 마지막 벚꽃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야? 4일차 피터의 일상입니다. 다시 또 벚꽃에서 만나겠습니다. 피터입니다.